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M 전공 19학번 박세홍입니다. 저의 강연은 관계의 길잡이별입니다. 여러분들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친구, 가족, 애인 등 여러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저의 강연은 슬기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소개합니다. 엘리멘탈 웨이드처럼 유익한 내용을 보다 재미있게 알려드리니 기대하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세홍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ITM 전공에서 자존감 높고 유쾌하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당연하지만 잊고 살았던 지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관계의 별로 강연을 준비한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은 인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지만 혼자서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배려심이 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와 배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인 만큼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영화 엘리멘탈 보셨나요? 그래도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웨이드라는 캐릭터를 간단히 소개할게요. 웨이드는 재미있고 기운 넘치는 유쾌한 친구예요. 그리고 기억력과 공감력, 관찰력이 뛰어나며 유한 친구이기도 해요. 그럼 지금부터 엘리멘탈 웨이드처럼 배려하며 매력 있는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친구, 가족, 동료, 애인 등 여러 관계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저만의 팁들을 공유해 줄 거예요. 첫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로봇도 오류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실수나 잘못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통해 알려줄게요. 가장 재밌는 이야기는 연애 얘기죠. 자, 저와 화면에 있는 귀여운 여성이 연인이라 생각해 봅시다. 감을 입혀서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좋아요. 설레이는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꼭 설레어야 해요. 왜냐하면 사귄 지 얼마 안 된 커플이고 일주일 만에 하는 데이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공릉에 살고 여자친구는 강남에 살아서 우린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인스타 카페로 핫한 성수에서 데이트하는 게 좋겠네요. 여자친구는 잘생긴 저를 빨리 보고 싶어서 15분 일찍 도착했어요. 에이, 그렇게 현실성 없어 보인다는 표정 짓지 말아요. 나 2호선 갈아탔어. 그런데 갑자기 곧 도착한다던 저의 연락이 끊겼어요. 톡도 확인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수만 가지 걱정을 하면서 한참을 기다릴 거예요. 왜냐고요? 잘생겨서. 그래서 한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잠들어서 늦었다네요? 지하철에서? 헐, 아, 나 잠들었나 봐. 2호선 한 바퀴 돌았어. 결국 잠탱이인 저와 극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 후 나름 나쁘지 않은 데이트로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여자친구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가 늦은 걸 만회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여자친구는 서운할 거예요. 나는 안 서운하다 손... 저분은 나중에 몸에서 살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만나서 미안하다 했을 때 여자친구는 괜찮다 했어도 늦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후회도 기억날 거예요. 특히 연애 초의 기억은 오래 남으니까요. 비율을 쉽고 다르게 들어볼게요. 여기 현금만 되는 자판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0원을 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물어봐요. 혹시 가린 음료 있어? 여자친구는 캔커피는 별로라고 하네요. 자, 1,000원을 넣을게요. 자판기에 1,000원이 뜨네요. 이걸 여자친구가 저를 좋아하는 정도인 사랑의 게이지라고 해볼게요. 위기 이전의 여자친구는 저를 이만큼 사랑해요.
엄청난 사랑이죠.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제가 실수한 만큼 숫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캔커피가 싫다고요? 얼쿠, 눌러버렸네.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맞아도 싸죠. 여하튼 누른 김에 사랑의 게이지를 확인해 볼까요? 400원이라고 뜨네요. 여자친구는 저를 이해한다 했지만 제 생각에는 리스크가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관계를 회복하려면 다시 숫자를 천 단위로 올려야겠죠? 근데 이 캔커피를 다시 넣는다고 숫자가 올라갈까요? 당연히 안 될 거예요. 보통 미개 몰리면 그 원인, 즉 실수를 만회하라고 해요. 그 실수만 아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실수를 안 한다고 칩시다. 옛날에 저였다면 다음부터 여자친구보다 일찍 준비해서 찾아갔을 것 같아요. 늦어서 내려간 사랑의 게이지가 올라갈 때까지요. 하지만 잘 지켜봤자 본전이에요. 더 좋아질까요? 그리고 사람이 다시 실수를 안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실수를 평가하는 건 항상 상대 또는 상황이에요. 실수는 본인이 했는데 다시 안 한다면 상대의 마음이 회복될까요? 스스로? 실수를 그대로 만회하기는 딱 본점만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를 만회하는 과정에서 조금 색다른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실수에서 잃었던 점수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애초에 여자친구가 시간을 잘 지켜서 반했을까요? 아마 선택 기준에 3%도 안 될 거예요. 게이지가 내려갔으면 실수한 쪽에서 채워야죠. 바로 이렇게. 이미 늦은 위기 상황 속에서 평소 여자친구가 원했던 선물이나 작은 이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는 기회로 변해요. 좀 비었을 때 채우면 더 가득하게 느껴지거든요. 연애에서 상대방은 내심 실수한 연인을 이해하려고 해도 회복은 실수한 쪽에서 해주지 않으면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핵심은 피해를 줬고 그 피해를 만회하려면 회복시키려면 만회가 아니라 뭐든 더 채워줘야 한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니 사랑의 게이지를 채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나요? 좋아요. 반응이 좋으니 계속 팁을 더 말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미안해보다는 고마워라고 말하기예요. 여러분들은 미안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나요? 아마 미안해라는 말이 인색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고마워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나요? 아마 훨씬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마워라는 말보다 Thank you 라고 더 많이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해, 내가 많이 부족했어. 대신 고마워, 부족한 나를 예뻐해줘서.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대신 기다려줘서 고마워. 어때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저는 미안해 대신 고마워라는 말을 사용하면 더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먼저 해주는 거예요. 고마워라는 우리말 참 예쁘지 않나요? 방금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오늘 집에 가서 가족, 친구, 애인 누구 등 한 명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 좋을 것 같네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배려예요. 우리 모두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제가 잘 설명했나요? 라고 묻기예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설명을 한 후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알아들었지? 다들 이해했나요?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용기 있는 자가 아니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알아들었나는 질문은 상대의 질문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건 제 경험담인데 제가 미군 부대에 있었을 때 들었던 말은 완전히 달랐어요. 미군의 지휘관들은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방식의 질문을 사용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말이 끝난 후 상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Am I clear? 제가 잘 설명했나요? 상대가 이해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조언을 얻는 화법이죠. 그러면 이해를 했으면 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상대는 보다 편하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휘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조언을 구하는 동시에 도움이 형성되고 질문도 자연스럽게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잘 설명했나요? 본받을 만한 문화인 것 같네요. 네 번째는 기분의 경제적 가치예요. 최근 서점에 가면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는 책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기분은 태도에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태도가 기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해요.
나의 기분이 내 태도를 망치기 전에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행동과 태도로 나의 기분을 일정하고 좋게 세팅해 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이 잘 풀리는 친구들이 가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비밀은 아침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기분을 좋게 세팅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침마다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이야기, 기분이 좋아진 얘기를 해주지요. 그렇다면 좋은 기분의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와 여자친구가 꽃놀이를 나갔어요. 여자친구는 너무 신나서 차 문을 열다 렌터카를 긁었네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거 어떡해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지려 했어요. 저는 이때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자기야 그걸 쳐다보지 마 빨리 가자 차 수리비보다 우리 기분이 훨씬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뛰었어요. 저는 실제로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 꽃놀이 와서 기분 망치기가 차 수리비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판단했어요. 차 수리비는 어차피 가격 변동이 없어요. 상수값이죠. 하지만 우리 기분은 엄청나게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이 변동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기분의 경제적 가치를 모르는 커플이었다면 아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데이트를 했을 거예요. 나의 기분이 내 태도를 망치기 전에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행동과 태도로 나의 기분을 일정하고 좋게 세팅해주기. 기분의 경제적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말하기예요. 앞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먼저 해주자고 다짐했어요. 그러면 어른들께도 예의 바르게 보일 수 있어요. 제 경험담으로 어르신과 얘기를 나누다가 헤어질 때 인사로 안녕히 계세요 라는 말 대신에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이후로 제 얼굴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마주치면 밝게 인사한 사이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오가는 반응이 다르겠지만 다들 조금이라도 놀랐을 거라고 의심치 않아요. 제 생각에는 몇 번 하다 보면 상대방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말이라고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 말을 제가 했지만 저도 기분이 좋아진 느낌을 받더라고요. 나 자신에게도 말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낼 거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어. 오늘 강연에서 지금까지는 말을 하는 방법을 소개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행동도 추가하면 어떨까요? 터키에서는 사람을 마주치면 항상 웃는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마주쳐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의 그런 이유가 궁금했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웃을 거라 생각했지만 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간단한 이유였어요. 바로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는 배려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인사할 때라도 웃으면서 인사한다면 관계에서 싹을 피우는 좋은 영양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6개의 지식을 배웠어요. 실수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법, 미안해 대신 고마워라고 말하기, 제가 잘 설명했나요? 라고 묻기, 그리고 기분의 경제적 가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말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는 표정 더하기. 하지만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어야 지식이 지혜로 바뀔 수 있겠죠? 오늘 저희 강연 어땠나요? 앞으로 관계를 맺는데 이러한 지혜를 적용하는 걸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존감 높다고 소문난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자신감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재미있고 재치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매력적인 사람은 배려심이 깊고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엘리멘탈 웨이드처럼 앞으로 학원분들이 슬기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세홍님의 멋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나아갈 수 있는 즐거운 강연이었습니다. 그럼 의자에 앉아서 강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요?
여러분 질문을 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니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부터 질문을 해볼게요. 강연을 들어보니까 웨이드는 배려하는 매력이 있는 캐릭터네요. 실제로 세용님은 엘리멘탈 캐릭터 중에 누구와 가장 닮아있나요? 저는 오늘 강연에서 소개한 웨이드라는 캐릭터를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종종 눈이 커서 웨이드를 닮았다는 소리도 듣고요. 그리고 오늘 복장도 웨이드 컨셉과 맞게 이제 푸른색 니트를 입었어요. 저는 우는 사람은 아니지만 유쾌하고 유하며 공감력과 섬세함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웨이드를 닮았다고 생각해요. 네, 세홍님은 엘리멘탈의 웨이드를 가장 닮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청중분들 질문을 받아볼 건데요. 박세홍님의 강연을 듣고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왼쪽에 계신 여성분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자IT 미디어 공학과 강나원입니다. 일단 평소에도 뭐 많이 고민했던 내용이고 다들 많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그런 부분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많은 방법들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이거 먼저 해봐라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그 많은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이제 쉬운 거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미안해라는 말보단 고마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마워라는 말이 처음에 들을 때는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이 저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둘 다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네, 미안해라는 말보다 고마워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주신 청중분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청중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가운데 앉아 계신 여성분 먼저 질문 들어볼게요. 네, 저는 행정학과 송민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강연자님의 강연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되게 많은 점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 어떻게 강연자님은 깨달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직접 겪은 경험담도 있고 이제 책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제가 블로그를 글을 쓰면서 이제 정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걸 하나하나씩 모아다가 보니까 강연에 이제 강연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깨달은 것을 글로써 한 번씩 정리를 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청중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신 남성분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저 검은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께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기계 시스템 지능공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서성민이라고 합니다. 정말 주로 맥락이 배려를 해가면서 남과 좋은 관계를 구축해가는 식의 그런 강연을 정말 들었는데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 발표할 때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굉장히 자존감 이런 게 굉장히 높은 거라고 제가 듣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발표하실 때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존감이 좀 확실하게 높아졌던 계기나 그런 일화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됐던 계기 같은 저도 자존감이 항상 높았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대학교 1, 2학년 때와 군대 들어갔을 때 자존감이 되게 낮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고 이제 영상도 많이 보고 하지만 이런 책과 영상들을 보기만 하는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글로 써가면서 저의 생각과 가치관을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갖게 되니까 조금 더 저 자신을 많이 알게 되고 이로써 자존감도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청중분들께도 질문이 더 있을까요? 네, 맨 왼쪽에 앉아 계신 저 남성분 질문 먼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MSD학과 조성민입니다. 강연 내용 중에 이제 관계 형성할 때 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 지양해야 하는, 좀 피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피해야 하는 것이 이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대방도 좀 피했으면 좋겠다, 지양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상대방의 입장을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중분들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저 맨 왼쪽에 계신 여성분이 아까부터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왼쪽에 계신 여성분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디자인 민가영입니다. 제가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라서 강연을 되게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제가 그 평소에 웃음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상대방이 좀 배려심 없는 행동을 하거나 좀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을 하면 웃음을 잘 유지를 못할 때가 있는데 혹시 그럴 때 좀 웃음을 유지하는 법 같은 팁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웃음을 잘 유지하는 법. 저도 이제 웨이드가 MBTI 검사를 해봐서 F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F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무례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저도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맺는 쪽으로 관계 방향을 트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을 잘 돌보고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중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관계의 길잡이별을 빛내준 박세용님의 엘리멘탈 웨이드처럼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강연해주신 박세용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세용님 감사합니다.